직접 살펴드리겠습니다. 김민정 골키퍼가 골문을 지킵니다. 호백의 김남비, 김도현, 임선주, 김혜리, 민유경 골키퍼가 골문을 지킵니다. 호백의 나츠, 송수란, 조다솜, 맹다희, 그리고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파란색 유니폼 화천 K스포, 화면 오른쪽에 빨간색 유니폼의 인천 현대제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여줬는데 역시 안정감이 있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세은 오른발 슛. 자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자 바람 때문인가요? 공이 조금 나가다가 꺾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반대편 연결됐어요. 유슈팅 비아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1대요. 아 지금 굉장히 순식간에 들어갔는데 네. 비아 선수가 혼자 유지를 했었는데 갑자기 바꿨잖아요. 자 지금 패스 아, 비아 슈팅 막아냈습니다. 민유경 자 멋진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아까 수비 라인을 완전히 뚫었거든요. 네 오! 자 추가 득점을 올립니다. 스코어는 2대0. 주인공은 김혜리입니다. 이거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 네 자, 정말 벼락 같은 슈팅이었어요. 네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네. 김혜리 선수가 정말 정확하게 왼쪽 하단을 보고 밀어 넣었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 김혜리 선수가 이번 시즌 첫 득점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김혜리 선수도 수비 진영에서의 그런 역할이 굉장히 좀 도드라진 선수였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었는데 오늘 조금 많이 올라오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득점까지 연결했습니다. 아, 정말 버락 같았습니다. 김혜리 선수. 오른발 슈팅 때린 이후에 골문의 왼쪽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민유경 선수도 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네. 굉장히 좀 갑작스러웠고 이제 아무래도 네 이제 진지하게 쳐다보고 있네요. 자 높게 올라갔습니다. 비아 네, 헤딩 떨궈졌고요. 슈팅! 이영주 왼발 슛. 자 이영주 선수가 슈팅을 시도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네네. 자세였어요. WK리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경기 전반전 추가 시간 없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현재 인천 현대제철이 화천 K스포를 상대로 자 2대0 2점차 앞서 나가고 있어요. 네, 엘리 선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또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양 팀의 후반전이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또 저에 대한 칭찬을 해주고 계셨기 때문에 조용히 있었는데요. 비아 슈팅 골! 스코어는 3대0이 됩니다. 비아의 멀티골. 아 비아 선수 지금 골키퍼까지 제끼는 굉장히 좋은 컨트롤 능력을 보여줬고요. 네. 정말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비아 선수가 전반전부터 계속해서 슈팅을 시도했는데 네, 결국에는 네. 자 후반전 네. 6분에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 장슬기 선수가 또 이제 보고 정확하게 찔러줬고 사실 이게 장슬기 선수가 비아 선수를 완벽하게 믿고 있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조다솜 선수인가요? 조다솜 선수가 이제 달려 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도 이제 뒤에 있는 비아 선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앞으로 찔러 넣어줬어요. 그만큼 이제 비아 선수가 달리기에도 능력이 있고 지금처럼 이제 공간을 침투할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인천현대제철의 명실상부 에이스로 거듭난 장슬기 선수의 어시스트가 있었고요. 자 시켰습니다. 자 중앙에서 오른쪽 잘 봤어요. 강유미가 뛰어가고 네, 있습니다. 강유미 빨라요. 강유미 빨라요. 살려냈습니다. 강유미 오른쪽 측면 크로스 네, 높게 올라갔어요. 좋은데요. 마지막에 김민정이 네. 캐치했습니다. 인천 현대제철의 프리킥 이세훈입니다. 네, 이세훈 슈팅! 자 이번에는 이세훈 선수가 자 맹다희 선수가 로빙 패스 그리고 왼발 슈팅! 오호 김민정이 쳐냅니다. 나이스 접어놓고요. 안쪽으로 이세훈 짧게 뒤쪽으로 내줍니다. 네. 아치정면 오른발 슛. 이세은의 오른발 크로스 장슬기 뒤쪽 살짝 내줍니다. 네, 과연 그리고 오른발 슈팅! 자 팀의 네 번째 골을 성공시킨 김나래입니다. 아 지금 제가 김나래 선수 들어올 때 이야기했던 게 김나래 선수 하면 파워다. 중원에서 정말 충분한 슈팅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정말 김나래 선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공을 내줬고 김나래 선수는 들어가는 탄력 그대로
과하지 않게 슈팅을 시도했고 결국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자 김나래 선수가 이제 많은 동료 선수들에게 축하를 받았고요. 자, 이 장면. 아, 네. 발등보다는 이제 인사이드에 얹히는 그런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여기서 발등으로 찬다면 공이 많이 미끄럽기 때문에 약간 빗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또 바로 캐치하고 김나래 선수가 인사이드로 빈 곳을 보고 정확하게 네, 때려 넣었습니다. 네. 아, 장슬기 선수와 이영주 선수가 빠르게 들어가는 슛이었고요. 자, 따 있습니다. 자, 따 있어요. 오른발 슛. 민유경 골키퍼가 안전하게 막아냈습니다.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혹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 선정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단비 그리고 이세은 안쪽으로 투입. 조슬기의 원타치 패스. 오른발 슈팅. 아, 아하! 들어갔어요. 골 포스트에 맞고 들어갔습니다. 스코어는 5대 0. 아, 지금 오늘 김나래 선수 그리고 최유정 선수 교체 투입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이렇게 강한 슈팅 보여주고 또 이제 최유정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정확하게 골문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인천현대제철 선수들 모든 선수들이 발끝이 굉장히 날카롭고요. 네네. 자, 오늘 비아, 김혜리, 김나래 그리고 최유정 선수까지 득점을 올렸습니다. 자, 경기 마지막까지 득점을 만들어내는 인천현대제철 이제는 5대 0이 됐습니다. 아, 지금 이번에도 장슬기 선수예요. 장슬기 네. 선수가 김나래 선수에게도 리턴을 정확하게 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유정 선수에게도 이제 리턴을 내줬는데 사실 이런 리턴 주는 장면 역시도 조금 그 선수의 두 발에 놔주는 그런 센스도 필요한데 그것을 네. 아주 그래서 자, 굴절이 있었는데 화천의 공격 안쪽으로 투입했습니다. 아, 이세훈. 그대로 김민정 골키퍼가 자, 골라인 밖으로 흘렸습니다. 자, 양 팀의 경기가 주심의 휘슬과 함께 종료가 됐습니다. 2019 WK리그 인천현대제철과 화천 K스포의 27라운드 경기 최종 스코어 5대 0으로 5점 차 인천이 오늘 경기에서 깔끔한 득점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네. 뭐 중간에 이제 끊임없이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5대